최근에 브레티시 인터플래네터리 소사이어티 저널에 게시된 논문에서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드레이크 방정식을 제시를 했는데요. 만약 이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건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 이 말은 세계적인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물론 우주의 크기가 정말로 엄청나게 크다고 해서 반드시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은 그만큼 우주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저도 어릴 때부터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저 많은 별들 중에 어딘가에는 외계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최소 2천억 개에 달하는 항성과 1조 개에 가까운 행성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이러한 우리 은하 같은 은하만 수백억 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이 우주의 크기이기 때문에 행성에 생명체가 생길 확률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될 확률보다 1만 배 이상 낮다고 해도 우주에는 최소한 1조 개가 넘는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큰 우주에서 생명체가 얼마나 될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960년대에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는 인간과 교신을 할 수 있는 외계 문명의 수를 계산하는 방정식인 일명 드레이크 방정식을 고안해냅니다. 이 방정식에서 우리 은하 내에서 교신할 수가 있는 외계 문명의 수로 한정을 했는데 교신 가능한 외계 문명이 존재할 확률을 7개의 변수를 통해서 계산한다고 고안해냈던 방정식이었죠. Really? Are you familiar with the Drake equation? The one that estimates the odds of making contact with extraterrestrials by calculating the product of an increasingly restrictive series of fractional values such as those stars with planets and those planets likely to develop life. N equals R times FP times NE times FL times FI times FC times L. 드레이크 방정식을 고안해내면서 당시의 지식 수준으로 이 7개의 변수들을 예측을 하고 수치화를 해서 외계 생명체가 얼마나 존재할지에 대한 다양한 계산들이 있었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 중에 하나는 드레이크 방정식이 나왔을 때 당시에는 외계 행성을 단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외계 행성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고 조건을 갖춘 행성에서 생명체가 태어날 확률이나 생명체가 지적 생명체로 진화를 할 확률 등 불확실한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방정식은 존재하지만 정확한 값은커녕 추상적인 값조차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최근에 브레티시 인터플래네터리 소사이어티 저널에 게시된 논문에서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드레이크 방정식을 제시를 했는데요. 거츠 박사는 당시에 만들어뒀던 드레이크 방정식은 우리와 통신이 가능한 외계인의 수를 정량화하기 위한 공식이 아니라 세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거츠 박사는 우선 드레이크 방정식에서 매개변수 R이 쓸모없는 변수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이유는 과거와 현재에 은하에서 별이 탄생하는 속도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태어나던 50억 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항성의 탄생이 20배 이상은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또한 60년대에는 과학 장비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적색 외성이 우주의 80%나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너무나도 무의미한 매년 별이 탄생하는 속도를 넘는 것보다 주기열성 중에 생명이 진화하기에 수명이 충분히 큰 별들, 즉 분광형, G형, K형, M형 같은 그런 별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기존의 변수를 대체하는 것으로 방정식을 수정을 했죠. 애초에 별이 새로 생겨나는 건 별로 중요한 수치가 아니고 G형 주기열성보다 큰 별들은 수명이 극히 적기 때문에 합당한 수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으로 수정한 것은 생명체가 존재 가능한 행성들의 수입니다. 당시에는 물이 존재하는 게 가능한 일명 골디락스 영역이 생명체 존재 가능한 영역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골디락스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금성 같은 온실 효과로 불지옥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유로파 같은 위성의 지하에서도 생명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골디락스 영역에 있는 행성들로 방정식을 제안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손댄 부분은 외계 지적 문명이 통신 기술을 갖추고 있을 확률인데 개츠 박사는 이것을 전파 통신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식으로든 인류 문명이 감지할 수가 있는 모든 방식의 기술 특성 전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엄청나게 발달한 외계 문명이라면 애초에 전파를 사용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전파를 사용하지 않는 문명이라고 해도 인류의 기술력으로 외계 행성에 대기해서 기술 문명의 간접 증거를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알아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존 드레이크 방정식에 있는 이 변수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전에 제 채널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것과 같이 우리 은하에 36개의 통신 가능한 외계 문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와 외계 문명과의 거리는 가장 가까운 거리여도 17,0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 외계인이 우리에게 전파를 쐈다고 해도 수신하는데 17,000년이 걸린다는 것이고, 설사 운이 좋게 17,000년 전에 외계인이 딱 우리에게 전파를 쐈다고 해도 웬만큼 강한 에너지가 아니고서야 인간이 그 전파를 외계 기술 문명의 신호로 해석을 할 확률 자체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결국 게츠 박사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된 드레이크 방정식은 이와 같은데, 여기에서 생명이 탄생을 할 확률과 그것이 지적 문명으로 진화를 할 확률, 그리고 그들이 생존이 가능한 기간 등은 아직까지는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우리 은하의 정확한 외계 문명의 수를 추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아스트로피지컬 저널에서 발표가 되었던 논문에서 우리 은하에만 현재 통신이 가능한 외계 문명의 수를 약 36개로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138억 년에 달하는 우주의 역사에서 통신이 가능한 문명으로 진화한 기간이 고작 200년도 안 됐기 때문에 드레이크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인류 문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이 가능하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